안녕하세요. 또발다입니다. 지가 몸 억수같이 돌아서서 피구경 하면서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저녁 먹고 이제 또 한번 이렇게 영상에 담아 보고 있고요. 차들은 퇴근들 아니라고, 퇴근이 아니죠. 오늘 일요일이니까 어디 다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들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것 같죠? 저기 산이 안 보여요. 비가 너무 많이 억수같이 쏟아지니까 저기 먼 산이 안 보이네요. 가까운 산만 희미하게 보이고. 이야, 대단하네요. 이렇게 비들이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하루 종일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서울은 저기 아랫지방은 비가 안 온다고 하네요. 댓글에 보니까 비가 안 온다고 우리 일치님들이 그러셔요. 저는 아침서부터 계속 비 오는구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답니다. 아, 왜 이렇게 하늘이 구멍이 뻥 뚫어졌나봐. 이렇게 서울에는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온답니다. 무슨 일인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비가 이렇게 천둥 번개가 없어서 저는 이렇게 찍을 수가 있고요. 천둥 번개 치면 겁이 많아서 찍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천둥 번개를 안 쳐서 이렇게 또 담아보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는 비가 안 와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야 되는데, 비가 이렇게 쏟아지면 큰일이네요. 아침부터. 아, 비가 이렇게 줄기차게 오니 언제까지. 또 태풍까지 불어오고 그러는데, 요즘 한 이틀 동안 태풍이 옥상에서 막 회오리 바람 쳐가지고 막 다 날아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큰 바람은 안 부네요. 살짝살짝 불다. 저기는 또 산에 갔다 내려오는 사람, 이렇게 비리가 오는데도 우산 받치고 이를 이 와중에도 또 산에 갔다 오는 사람도 있네요. 이야, 대단합니다요. 미끄러지면 큰일 날라고. 어머나, 비 맞고 달리기도 안 해서 길 건너는 웬일이래. 달려요, 달려. 비샤워를 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요. 저거 보세요. 비가 이렇게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달리고 있어요. 와, 대단한 캐릭터입니다. 저 보이시죠? 달리는 거. 샤샤샤샤 막 달리고 있어요. 비 맞고. 저 보세요. 달리고 있죠? 아이고, 비가 펑펑 쏟아지고 이게 비가 오니까 방에 들어가서 드라마 좀 보고 또 쉬어야 되겠습니다. 일찌감치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 비 많이 오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힘내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미끄러우니까 서서히. 다음 또 영상에 찾아뵈요. 우리 이 일치님들, 다육맘님들, 비 단돌이 잘 하시고요. 많이 조심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